지난 4월 브라질에서 한국인 어린이 5명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줬습니다. 모두 한인 집단 농장인 돌나라 오아시스에서 살던 아이들이었는데 최근 브라질 경찰은 농장 핵심 관계자를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건을 추적해온 저희 탐사보도팀은 아이들이 숨진 뒤 농장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육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등 평범한 농업단체로 볼 수 없는 각종 정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경찰이 지난 7월 돌나라 핵심 관계자인 이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라질 형법 121조 3항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고 당시 농장에는 정화조 설치를 위해 파낸 흙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은 여기서 놀던 아이들이 순식간에 무너진 흙더미에 깔려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사장 접근을 막는 안전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결과 이곳은 단순한 집단 농장이 아니었습니다. 돌나라 측이 아이들 장례를 치른 뒤 구성원들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다섯 용사의 장례식을 통해 봉천 예물을 올려드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을 신에게 드린 예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녹음 파일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히려 해당 사건을 보도한 언론을 비난합니다. 이 오지, 어린아이 5명 죽었다고 이 브라질 전역에 뉴스로 뜨고 이 가지는 이 귀신들을 찢을 때가 되었사오니.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누명을 썼다고도 주장합니다. 왜 우리 단체가 애기 잡아먹는 사람 집단이라고 얼마나 외모한 누명을 써오시면서 우리 복수할 수 있도록 발동 일으켜. 숨진 아이들을 전쟁터의 전으로도 비유합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그 다섯 용사를 잃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전우의 시체가 그 자식일지라도 그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현지 경찰과 우리 외교부 조사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이것들이 입에서 과연 철저하게 조사해달라는 소리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언론 방송들이 과연 사이비교주 집단이다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브라질 통계청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지난달 돌나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교육과 소득 수준, 출생 사망률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진은 돌나라 측의 해명을 받기 위해 사고 경위와 녹음 파일의 의미를 수차례 되물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룸에선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 집단 농장 돌나라 오아시스에 살던 5명의 아이들이 사고로 숨진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사고 이후 농장 관계자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에서는 아이들의 죽음을 신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하는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요. 저희 탐사 보도팀은 농장의 내부 영상을 입수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어떤 교육을 받는지도 추적했습니다. 이 농장을 탈출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돌나라 설립자인 70대 남성을 낭군, 여보라고 부르도록 교육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브라질 돌나라 농장 내부 영상입니다.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시작합니다. 여보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여보의 미소에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서 노래들 한다. 또 다른 영상에선 에뛴아이가 황당한 노래를 부릅니다. 하루에 부시역을 400개씩으로 70km 역기를 100번이나 들여 올리신답니다. 가장 멋지신데 낭군님. 아이들이 여보 낭군으로 부르는 사람은 돌나라 설립자인 70대 남성 박모 씨.
사랑을 말하기는 아직 어리지만 낭송이 없으면 안 되네. 취재진은 해당 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여성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렇게 여부 남군 이러다 보니까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죠. 설교를 완전 세뇌처럼 듣고 있다 보니까 X는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부분 농장 내 대안학교로 들어가 교육을 받습니다. 중학교가 돼서는 돌나라에서 만든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세상 교육은 일단 다 잘못된 교육이다라고 말을 했고 아이들은 아예 선택권이 없어서 농장에서 박 씨 존재가 그만큼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돌나라 안에 체제가 어떠냐면은 자식이랑 부모 이런 것도 관계가 아예 없어요. 무조건 따를 거면은 자식이라도 버리고 와라 이런 식이에요. 지난 4월 농장에서 사고로 아이 5명이 사망한 이후 농장 관계자 대화에서도 이는 잘 드러납니다. 유가족들 가운데 그 5명사를 잃고 눈물 질질 짜면서 내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부모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할 수 없죠. 교주가 한번 그렇게 교육을 시켜. 금쪽 같은 자녀들이 죽었어도 이 엄마 아빠들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거기에 동의 안 되고 말이요. 이렇게 한다고. 한국교회 10개 교단 이단대책위원회는 돌나라 측의 아동학대를 막아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세뇌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면 인권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사회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야 된다. 취재진은 돌나라 측의 관련 영상과 교육 방식에 대해 물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